제목 조금 고쳤는데 제가 하는 내용을 하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금요일 오후고 다들 이제 이 전공 분야가 다들 이제 굉장히 다를 텐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혹시 들어보셨을 만한 그 퓨전 핵융합이랑 이터 그리고 트리티움 브리딩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터 국제의료에서 지금 한 2012년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학공학도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석사 때는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이제 피직스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카니컬하게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현대기아 연구개발본부 선행개발센터에서 잠깐 일을 좀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관련된 이터 관련된 일을 좀 했고요. 지금은 이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직업과 다르게 또 관심 분야가 있는데 이제 기술 가지고 좀 도와보자, 남들을 좀 도와보자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치한 곳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파리에서 800km 좀 떨어진 곳이고요. 피에베르라는 도시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 가족들이고요. 저희 라벤더 예쁩니다. 6월 달 말에 오면은 오실 수 있습니다. 6월 7월에 오시면은 제가 잠깐 이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 동반선생 활동을 좀 한다 그랬는데 제 아이들이면 헤페르역에서 이제 프랑스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 유럽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랑 같이 뭐 사이언스 캠프도 하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돕는 활동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은 굉장히 거창하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탄자니아 방문해가지고 사이언스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혜주 연구원님 그리고 윤정선 실장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니까 컨택해 주시면은 저에게 브릿지를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핵융합 그리고 이터 그다음에 TBM 프로그램 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핵융합은 퓨전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별들 보면은 거기에서 에너지 소스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는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보통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이드로전이 이제 융합을 일으켜가지고 헬륨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릴리즈를 합니다. 그럼 태양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별에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별이나 태양이.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덴서티가 높고 중심의 코어로 가면 갈수록 덴서티가 높고 그게 160g per 큐빅 센티미터인데 뭐 스틸이 8이니까 한 20배, 그러니까 철의 밀도의 2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작은 공간에 하이드로젠들이 이제 밀집될 수 있고 또 마찬 온도도 게다가 높아서 융합하기 아주 좋은 체적의 조건이죠. 그래서 실제로 태양에서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온도이면은 한 가지 조금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제 모든 파티클들이 이오나이즈 됩니다.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모든 게 이제 차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저희가 이터나 이런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하는데 그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에서 이제 보통 6.2억 톤 정도 초당 하이드로전이 소모가 되고 비슷한 톤이지만 약간의 이제 적은 양이죠. 결국 여기에서 이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만큼의 이제 에너지가 릴리즈가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럼 터지지 않는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래비테이셔널 컴포스로 인해서 이제 컴파인이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컴파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컴파인먼트라고 합니다. 잘만 눌렀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태양의 원리는 이런데 우리가 핵융합이 퓨전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뭐 별에서 일어나고 있고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구 안에서 실현해 볼 것인가?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비테이셔널 컴파인먼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매스가 없고 그것은 이제 어디에다 가둘 수 없고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본 게 이제 마그네틱 컴파인먼트랑 이너셜 컴파인먼트 이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태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의 한 20배라 그랬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밀도지만
더 높은 온도를, 태양보다 더 높은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원료를,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이제 디우트리움, 트리티움, 중수소, 삼중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응 단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엔지니어링 질문입니다. 이렇게 1옥도나 2옥도를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있냐. 다 녹을 텐데.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컴파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컴파인, 용기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석들을 쭉 연결을 하면은 마그네틱 컴파인먼트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모든 파티클들이 이온화해서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차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넷을 잘 이렇게 감싸주면은 우리 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런 거 있죠. 그 피직스에서 배운 거. 그것처럼 이제 플라즈마를 잘 가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이제 이너셜 컴파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그만한 펠렛으로 아주 굉장히 작은 양을 위에서 펠렛들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그 펠렛에는 이제 삼중수소가 녹아져 있고요. 거기 이 수많은 레이저가 동시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그것은 이제 작은 수소폭탄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펠렛을 뭐 아주 짧은 간격으로 계속 떨어뜨려주고 거기서 이제 계속 에너지가 분사되면서 레이저가 발사되면서 폭탄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이터나 현재 뭐 실험로나 뭐 많은 실험들을 많은 나라에서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은 이제 마그네틱 컴파인먼트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터가 뭔지 제가 잠깐 한 1.5분 정도 비디오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운드 ITER, 나오시나요? the world's largest tokamak, will demonstrate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feasibility of fusion power. 30 meters in diameter and nearly as many in height, the ITER tokamak is a marvel of engineering, created from an estimated 1 million components. The size and weight of the major components, the tiny tolerances for the assembly of major systems, the diversity of manufacturers, the tight schedule, all of these elements combine to make ITER an engineering and logistics challenge of enormous proportions. 계속 들으시죠. It was in November 2006 when the seven ITER partners gave the starting signal for one of the largest international scientific endeavors ever attempted. Soon after, diggers and scrapers. 12년 정도 전,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정도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땅만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계속 디자인하고 그런 단계였고요. Team of physicists and engineers pushed hard to complete the machine's design and begin awarding the first contracts to industry. And here we are today.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아까 그땅 파는 자리에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스케일 보면은 굉장히 크다. 사람들이 요만하고 실제로 뭐, 이 인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크고 무겁다. 이것들을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 조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정도까지만 제가 볼게요. 인터넷 뭐 이거 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다시 이렇게 나갔네요. 시작된 거는 이제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냉전 화해 무드 때 이제 뭔가 아젠다가 필요했는데, 그 핵융합이라는 거가 좋다. 핵 일단 들어가고 굉장히 피스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건과 우리 고르바초프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한 10년 지나는 기간 동안에 뭐 개념 설계, 저희가 말하는 뭐 예비 설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몇 나라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요. 현재 총 7개 파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유를 한 파티로 보고요. 그래서 7개 파티가 돼가지고 지금 2006년에 어그리를 하고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적은 지금 여러 핵융합을 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제가 원래 소속했던 그 KFE죠. 그 코리아 퓨전 에너지 인스티튜트인가요?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지금 K-STAR라는 장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아주 다양하게 중국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터는 왜 만들었냐?
기존의 장치들은 좀 규모가 작고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리액터입니다. 보통 이제 반응 시간도 뭐 수초, 1초, 많으면 길면 1초, 짧으면 훨씬 더 짧습니다. 그다음에 온도도 좀 높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아 발전소로서 피저블한 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겠다. 사이언티픽한 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컬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겠다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정한 게 500메가와트급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큰 거 1.몇 기가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보다 50% 이하로 좀 작은 사이즈고요. 무엇을 보고 싶냐? 그러면 들어간 에너지, 여기 Q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어간 에너지 대비 나오는 에너지가 10배 이상 좀 되게. 그러니까 퓨전 파워가, 퓨전 파워 앰플리케이션이 10배 이상 정도 되면은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충분한 롱펄스가 가능한지 400에서 500초. 보통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유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스테이블합니다. 터블런스도 많고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이제 터블런스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400초 정도 잘 제어할 수 있으면은 롱텀, 롱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가능하다 해서 이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장치를 디자인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보다 이제 실제로 그럼 리액터로 되면 얼마가 필요하냐? 물론 훨씬 더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Q 팩터도 훨씬 더 높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정할 때 이제 코스트, 버짓, 그다음에 스코프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제 어디까지 하면은 실제로 그것이 리액터로 가는 길에 가깝냐?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피저빌리티를 테스트할 수 있냐?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테크니컬 오브젝티브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트리티움 브리딩을 하는 그 일들을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장치는 이런 모양으로 아까 그림이 잠깐 나왔는데 그 비디오에서 이렇게 생겨있고요. 사이즈가 사람 사이즈가 요만하고요. 우리가 30m, 30m 정도입니다. 뭐 시는 23,000 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자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석들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드 코일드 이런 것 다 자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는지 덴스티 어떻게 되는지 플라즈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많은 다이그노스틱스들이 이제 나름 사이언티픽한 에이리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리튬 브리딩하는 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요거 이제 각각 하나씩 맡아가지고 제 직함도 이제 테크니컬 리스폰서블 오피서라는 직함인데 이런 것들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제작 업체 이제 정하고 제작하고 어셈블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트리튬 브리딩 블랭켓이 무엇인가 잠깐요.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잠깐 서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태양에서는 하이드로전으로 핵융합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쓴다. 왜 이게 이제 반응 단면이 더 크다는 걸 무슨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 온도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듀트륨이랑 키리튬을 쓴다. 듀트륨은 중수소는 이거는 우리 아이소토프로 일정한 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으면은 그 중에 6,700분의 1은 중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출하면은 우리가 중수소를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트리튬은 언스테이블 아이소토프입니다. 그 반감기가 12년입니다. 12년 지난 반으로 줄어들고 가기 때문에 내추럴 소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중수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월성에 있는 것,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것들 이제 중수로 타입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뉴트론이랑 중수가 있으니까 그 듀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액션이 일어나면 트리튬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을 포집해 가지고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이 이제 실현되려면은 이 핵반응, 이 원 핵융합 반응 가운데 트리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브리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상되는 반응이 우리가 D랑 T가 융합이 되면은 헬륨이 이제 우리가 헬륨은 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리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뉴트론이 만들어지는데 이 뉴트론은 굉장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이제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지가 없으니까 그 사방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리튬이라는 걸 우리가 잘 디자인해가지고 깔아주면은 그게 이제 리튬을 때리게 되면은 그 리튬과 리액션을 해서 헬륨과 다시 트리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DT가 한번 하나씩 반응이 되면은
뉴트론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전부 다 리튬을 잘 때리게 되면은 트리튬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트리튬이 잘 모으면 다시 계속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러한 컨셉입니다. 리튬은 우리가 뭐 요즘에 배터리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구상의 배당량이 충분하다. 그다음 중수소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월성 원자력 발전소나 그 중수로에서 실제로 트리튬 만들어지는데 1년에 만들어지는 양이 전체 모든 중수로 발전소를 모았을 경우에 1에서 2kg 정도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핵융합 발전소가 만들어진다. 핵융합 발전소가 이제 나중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얼마의 트리튬이 필요하냐? 50kg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모든 중수로에서 만들어진 거 모아가지고 사용을 해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얼만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트리튬 하나 만들면은 그만큼 하나만큼 만들면은 우리가 트리튬 브리딩 레이쇼가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발전소로 돌리다 보면은 트리튬이라는 것이 어디에 흡착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로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으로 뭐 1.1, 뭐 10% 정도 더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트리튬 아까 이제 뉴트론이 베릴륨을 때려야지 베릴륨을 때리면 이제 트리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딱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뉴트론이 원자 그 스케일로 보면은 굉장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뉴트론 그냥 페네트레이션 될 수 있고 뉴트론이 어디에 이제 갇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 다 1대1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트론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 많은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뉴트론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뉴트론 멀티플라이어. 네. 이걸로 사용을 하고 뭐가 멀티플리케이션 시키냐면 보통 납이나 베릴륨 그러니까 뉴트론이 납을 때리면은 뉴트론이 두 개가 이제 그 두 개로 만들어지고 베릴륨을 때려도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납이나 베릴륨을 잘 배치를 시키고 여기에다가 리튬을 잘 배치를 시키면은 그 원자력 그 이제 우리가 트리튬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브리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트리튬 가격이 뭐 인터넷 한번 찾아봤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연승아 박사님 얼마일 것 같으세요? 싸지 않을까요? 비싼가요? 굉장히 비싸요. 아 그럼 비쌉니까? 그람당 3만 US 달러입니다. 그람당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라고 하네. 근데 뭐 이거는 조금 약간 뭐 그 뭐라 그럴까 좀 과장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 용도가 그 실제로 잘 만들어지지 않고 용도는 이제 메디컬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쓰이고 트레이서로 많이 쓰이는 그 원료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이터에서 브리딩 블랑켓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가? 이터는 장치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제 대 목적은 500메가와트를 달성하느냐, 그 다음에 Q 들어간 에너지 대비 나오는 에너지가 10배가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이그노스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당장 요 발전소 컨셉처럼 모두 다 이렇게 브리딩 여기 블랑켓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터에서는 일부 조그마한 포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테스트 블랑켓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만듭니다. 어떤 것들 할까요? 이제 아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리튬, 그 다음에 또는 베릴륨. 리튬은 트리튬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 베릴륨은 뉴트론을 더 두 배로 이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런 솔리드 타입으로 패블처럼 이렇게 1mm짜리 구슬처럼 쭈루룩 리튬을 만들어가지고 깔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리튬 네드라는 건 이제 리퀴드 타입인데 리퀴드를 이제 관을 잘 파이프를 잘 만들어가지고 흘려주면서 그 이제 뉴트론이 리튬 네드를 때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트리튬을 얻어내는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은 지금 아직 이거는 연구 단계고요. 많은 연구소들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터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요 포트 실제로는 이 노란 부분이 전체가 다 트리튬 브리딩 블랑켓이 나중에는 돼야 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 핵융합 발전소에서 그런데 이때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보는 요만큼의 사이즈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 두 개를 이 포트를 우리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의 포트에서 두 개씩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요 아까 말한 이런 컨셉들이 요 실제로 요 작은 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뭐 아까 납이 들어가 있던 베릴륨이 들어가 있던 또는 뭐
뭐죠? 그 리튬이 들어가 있던 그렇습니다. 배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쭉 이렇게 관들로 연결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뽑아내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테스트 리액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 리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안에서 트리킴이 잘 발생을 했는지 발생했으면은 얼만큼 발생했는지 우리가 뉴트론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다 카운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킴을 익스트랙트하고 트리킴을 어카운팅 시스템 그다음에 뭐 뉴트론도 이제 액티베이션 시스템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뉴트론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이것도 이제 발전소 안에 그러니까 이런 리액터 안에 이제 리액터나 그 이터 그 장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게 어디 건물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트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반감기가 12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붕괴하면서 액티베이션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 그런 것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해저드 머티리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은 세이프티하게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스케일이 있고요. 실제로 아까 들어가는 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발전소 반응로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설계를 하고요. 설계할 때 그 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 이제 제가 맡은 거는 이 파란 부분인데 이 회색 부분한테 이렇게 잘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디멘전으로 만들어서 그 공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실제로 볼팅을 어떻게 하고 거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다른 컴포넌트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이제 고열을 받기 때문에 그 열을 어떻게 하면 빼주는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물을 이 안으로 어떻게 흘릴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브리딩 블랑켓 개념을 한 번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버전을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익스피리멘트를 했고 이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버전을 테스트할 텐데 그러면 이걸 꺼내야 되고 그걸 꺼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꺼내서 어떻게 집어넣고 이걸 전부 다 이제 리모트 핸들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부는 그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그 리모트 핸들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이제 좀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포넌트를 1대1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이 리크레이트 요구하는 그 우리 그 반응로 안에 리크레이트가 10에 마이너스 11승 파스칼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어트모스피어가 보통 10에 5승 파스칼이죠. 우리 1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진공도는 이터의 진공도는 10에 마이너스 8 이 정도의 진공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니까 이제 뭐 메탈릭 캐스켓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컨벤셔널한 것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업체를 뭐 한 몇 년 동안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그 정도 진공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핸들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그 영국의 UKAEA 그 영국의 원자력청이죠. 거기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레이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해가 합동으로 이제 리모트 핸들링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저희가 원래 가서 그 트라이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봤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코로나 환경이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유튜브 채널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어디가 이렇게 들어갈 때 클래시가 있는지 갭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체크하게 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살짝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요즘 트렌드죠. Augmented Reality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요것이 어떻게 좀 사용되는지 뭐 재미있어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직접 하는 일은 아닌데 저희 동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건물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컴포넌트들이 안 들어와 있죠.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컴포넌트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면은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인가? 진짜 벽이랑 알? A test with the CEA. We are collaborating together to develop an augmented reality scene into which we project what we will use in the future into the tokamak. And basically, in this room, what will be the equipment that will be installed? Those equipment for the scientific program will need to be embedded bed라는 건데 여기에다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장치를 붙여야 되거든요. Augmented reality to help us. Having an understanding of what we will have in the future and simulating the access for operators to perform the maintenance activities in the area. 이제 TBM이 실험하는 곳인가요? 실제로 이제 이런 장치를 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랑 클래시가 있는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